완공되기 전에 필자가 많이 답사했던 이곳은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입니다. 옛날에 서부시의 버스 터미널이라는 경기도 버스의 보금자리가 있던 곳인데요. 바로 개발되진 않았는데 꽤 시간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어요. 옛날에 버스 터미널이 있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은데 불광역이 3호선이랑 6호선 환승역이고 도심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서 도대체 여기 어떻게 개발이 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섰습니다. 저도 여건만 됐으면 한번 여기 살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세상 참 발전 많이 한다 빨리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되게 낙후된 느낌이 있었던 시외 버스 터미널이었었는데 진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. 딱 여기서 경기도 버스들이 도착하면 이 길을 통해서 다시 서울 외곽 쪽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동네였는데 하나도 그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.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.